셋, 넷. 가방이 둘러맨 그 어깨가 아름다워. 옆모습 보면서 정신없이 걷는데 활짝 눈웃음이 내 발걸음 가볍게 온종일 걸어다녀도 즐겁기만 하네. 길가에 앉아서 노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제 목소리만 들려서 그냥 안 부르고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넷! 기타를 벗었습니다. 어떤 손놀이를 가르쳐드릴까? 어제 짝사랑이랑 똑같이 두 번 치는 거 똑같습니다. 자, 가방을 둘러맨 매셔야죠, 어깨에다. 자, 시작! 가방을 둘러맨 그 어깨가 아름다워. 이쁘게 하셔야 돼요. 자, 이쁘게, 이쁘게, 이쁘게. 자, 재밌습니까? 자, 다시 가방을 시작! 가방을 둘러맨 그 어깨가 아름다워. 옆모습, 옆 눈치로. 자, 눈치 보는 거예요. 아셨죠? 드러나게 보면 안 되죠. 들키니까. 옆모습 보면 시작. 옆모습 보면서 정신없이 걷는데 활짝 빈 웃음이 내 발걸음 온종일 걸어 다녀도 포인트! 아싸! 자, 자, 여기까지요. 자, 신나게 하셔야 됩니다. 시작! 가방을 시작! 가방을 둘러맨 그 어깨가 아름다워. 옆모습 보면서 정신없이 걷는데 길가에 앉아서 이쁘게 얼굴 마주보며 옆사람과 보시고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를 쳐다보네. 노래 보는 거예요. 꼴사납다 이거죠. 길가에서 이러고 보고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길가 시작. 길가에 앉아서 얼굴 마주보며 그다음 손 왼손 올리시고 자 랄랄랄랄라 손 바꿔서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라부터 시작 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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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이거 하다 어떤 분이 따귀를 때리신 분이 있어요. 옆에 분 너무 신이 난 나머지. 자, 옆에 분 손바닥을 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자, 처음부터. 자, 준비. 하나, 둘, 셋, 넷. 하시니까 답답하시죠. 이 그 즐겁기만 하네 할 때 즐겁기만 하네 이게 아니라 즐겁기만 하네 옮기시면서 하셔야 되거든요. 다 일어나십시오. 자, 앉아서도 조심하신 앉아서 이거 이쁘게 하셔야 됩니다. 앉아서 연습. 앉아서 연습. 시작. 길가. 예, 아주 이쁘십니다. 자, 자 손놀이 하시고 다 같이 노래 크게 부르면서 둘, 셋, 넷. 가방 둘러맨 그 어깨가 아름다워 옆모습 보면서 정신없이 걷는데 활짝 핀 웃음이 내 발걸음 가볍게 온종일 걸어 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즐겁고 걱정 없이 생활하시길 바라면서 다 같이 일어나신 채로 걱정 모두 모두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서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단비꽃처럼 자꾸 웃어요. 세상 즐겁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이 헬라적 세상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개념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성공적으로 창조주라고 창조주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생명은 부인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품성 속에 생명이 있다, 생명의 능력, 파워가 있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드디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 옳은 말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와이프인의 말씀, 품성이 능력, 곧 창조력이다. 하나님의 품성의 완전함을 간직하게 될 때 마음은 새로워지고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뭐예요? 다시 창조함을 받게 된다. 참, 여러분, 와이프인의 글은요, 뭐 제가 한두 개씩 이렇게 끄집어내서 소개해드리지만은 뭐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은 재창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치유력, 창조력, 곧 생명으로 치유하십니다. 그렇죠? 생명. 그분 자신이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헬라 사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이 걸렸을 때 맨 먼저 묻는 질문이 뭐냐고 하면은 무엇이 치유합니까? 입니다. 히브리 사상은 어떻게 질문해야 됩니까? 누구가 치유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하고 이 누군가, 그 무엇이라는 것이 바로 다 뭐예요? 우상들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가를 물어봐라 이거죠. 누구가 나를 치유하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온통 무슨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까? 무엇이 치료하는가입니다. 무엇이 치료하는가? 무슨 질문을 실제로 해야 되는데 누가 뭐예요? 치유하는가? 네. 이 치료와 치유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혼란된 상태에 있습니다. 치유는 재창조입니다. 그렇죠? 치료는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병 고칠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자는 무슨 유자게? 병 나을 유. 예. 그러니까 한자의 이 정신적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만드신 분은 치유와 치유를 분명히 어떻게 해요?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를 cure 혹은 힐링이라고 합니다. 그 힐링, 치유는 히브리적으로는 무엇과 동일한 개념입니까? 구원받는다는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구원받는 것이 바로 뭐예요? 치유함을 받는다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배워서 하실 거죠. 그런데 우리는 치료하면은 치유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치료는 절대로 치유시키지 뭐요? 못합니다. 그거는 무엇이 치료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어떤 것으로 치료하는 거니까. 치료는 치료할 뿐입니다. 그렇죠? 네. 잠깐 우리가 이거를 보십시다.
이 유명한 그림, 그렇죠? 사실 고장은 수도꼭지에 있는데 증세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방바닥에서 나타납니다. 아시겠어요? 사실 우리 질병의 고장은 어디 있는데? 유전자에 있는데 증세는 엉뚱한 데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치료는 방바닥을 걸레질하는 것이 치료입니다. 걸레질한다고 해서 치유되는 것은 절대로 뭐예요?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단은 치료하면 치유된다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우리가 완전히 속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치료라는 단어와 치유라는 단어를 완전히 혼동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인이 쓰신 글을, 책, 무슨 봉사입니까? 치료 봉사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번역한 거예요. 치유 봉사입니다. The Ministry of Healing입니다. 예. 아주 슬픈 사실입니다. 아시겠어요? 와이프인이 쓰신 글이 치유 봉사에 보면은 치유시키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를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치유봉사 책에 보면은 약초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약초. 약초라는 것들을 와이프인은 통틀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자연 치료제라고 불렀습니다. 자연 치유제라고 부르지를 뭐요? 않았습니다. 약초도 결국은 걸레질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너무 독한 걸레를 쓰지 말고 순한 걸레를 쓰라는 얘기지. 그 순한 걸레 약초들이 병을 낫게 한다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와이프님께서도 순한 걸레질을 허락하셨습니다. 아시겠어요? 사실 허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안 해도 되는 건데 우리들의 뭐요? 연약함과 완악함을 인하여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치료제지 그것을 자연치유제로 받아들이지를 뭐요? 말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영어로는 분명합니다. 자연치료제를 뭐라 그래요? Natural Remedy라고 합니다. Remedy라고 하는 것은 완화시키는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세가 생겼을 때 내 증세를 좀 완화시켜주는 치료제, 그게 레메디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치 무엇처럼 치유제인 것처럼 드릴 때 사단은 성공하는 겁니다. 치유자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뭐요? 망각하게 만드는 가장 기술적인 기만이 바로 뭐예요? 치료와 치유라는 말을 일치시킴으로 인하여 일어난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완전히 잘못 번역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원래는 뭡니까?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이 창조주의 그 치유, 재창조로서의 치유를 우리가 치료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이 자체부터가 얼마나 헬라적인 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이 헬라 사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생명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상당히 영적인 차원에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그 속에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창조력이며 그것이 뭐예요? 생명이다. 이제 영적으로는 정의가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과학적인 차원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 창조주의 품성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해 나가야 됩니다.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과학자들에게 질문할 때 올바른 대답이 나올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왜 못 나와요? 절대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 왜 기대할 수 없어요? 그렇죠. 생명의 근원을 인정하지 뭐예요?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명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생명에 대한 정의를 과학자들이 확실히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보류하고 있습니다. 보류. 예.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죠?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하는 생명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생명을 정의하라. 그러면 과학자들은 뭐가 생명이라고 얘기합니까? DNA가 생명이다. 그렇죠? DNA는 유전자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입니다. 기본적인 화학 물질입니다. 예. 물질입니다. DNA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지 뭐예요? 않습니다. 그러면 왜 과학자들이 DNA가 생명이라고 말하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은 생명체라고 부르는 모든 것 속에는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 DNA가 들어있기 때문에. DNA가 안 들어있는 것은 무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정의를 할 때 DNA로 정의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DNA를 딱 떼놓고 책상 위에 얹어놓으면 생명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거는 디옥시 뉴클릭 애시드라고 하는 화학 물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뻥한 겁니다. 생명이라고 했는데 생명이 뭐예요?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뭐가 생명입니까?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Life is a set of complex electrochemical reaction. 한국말로 하면은 생명이란 복잡한 전기적 화학적 반응이다. 맞는 말이 아니요. 예, 생명이 우리 몸을 연구해 보면 복잡해요. 첫째, 복잡한 전기적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생명입니까? 그것은 생명 현상입니다. 그렇죠? 생명 현상입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압니다, 과학자들. 그리고 생명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도 아는데 그 생명 현상은 생명체에서 일어납니다. 생명체에서 생명현상을 일으켜주는 것이 들어가야만 생명체 안에서 생명 뭐예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네? 생명,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 생명체. 예. 이 생명체가 바로 DNA를 가진 세포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생명 현상이 일어납니다. 생명 현상이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체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생명 주시는 분으로부터 오는 창조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할 때는 생명에 대한 정의를 도통 내릴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는 생명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생명이라는 것을 정의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뭘까? 그래서 맨 초기에 과학자들이 생명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소위 기계적 기계론이죠. 영어로 말하면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메커니즘.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단순한 부속품들이 복잡하게 뭐요? 조립이 되면은 자연이 뭐요? 움직인다. 응. 근데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아닌 거요. 아무리 복잡하게 조립을 해도 저절로 생명현상이 일어나는 조립된 물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커니즘은 그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그 메커니즘 복잡하게 조립이 될 때 움직이기 시작한다. 는 것은 바로 무슨 론을 창조한 겁니까? 진화론을 창조한 겁니다. 예? 그게 진화론의 바탕입니다. 메커니즘이.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다는 것은 메커니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웃기는 거죠, 사실은. 예. 자, 그래서 메커니즘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 생명의 정의가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바이탈리즘이라는 설이 나왔습니다. 바이탈, 그러니까 바이탈. 예. 그래서 이 바이탈리즘 뭐냐면 이 우주에 무엇이 있다? 바이탈 포스가 있다. 생명을 주는 힘이 있다. 그 말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있다. 그래서 이 우주에 있는 생명력이 생명체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현상을 일으킨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 설명하는 이론적 체계는 맞으나 왜 받아들이지 않고 있게? 증명할 수 없다 이거죠. 증명할 수 없다.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인본주의적 생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증거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네. 자, 여러분. 옛날에 전기기구를 조절하고 있는 전기가 뭔지도 뭐예요? 몰랐을 때는 전기가 있다 그러면은 인정했겠어 안 했겠어? 못하는 겁니다. 전기의 존재를 인정하려면은 전기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전자제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기를 딱 통해서 전자제품이 짜잔 하고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은 아, 전기가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드디어 전기의 존재는 뭐예요? 입증이 됐습니다. 예. 사람 인간들이 과학적으로 발달할수록 옛날에는 증거할 수 없던 것을 증거할 수 뭐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기의 존재를 증거하는 것은 증명하는 것은 전기기구입니다. 생명의 존재를 증거하는 것은 뭡니까? 생명기구입니다. 생명기구가 뭐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생명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뭐예요? 생명이 있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증명 불가능이라고 말하는지 참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똑똑한 것 같지만은요, 근본적으로 바보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의 존재를 거부하면은 근본적인 바보가 되는 겁니다. 예. 근본적인 바보죠. 예. 자, 그러면은 전기기구는 전기기구를 만들어서 전기의 존재를 증명하려면 사람이 전기기구를 뭐요? 만들면 돼요. 다 만들 수 있어. 테레비도 만들고 뭐 다 만들 수 있어. 컴퓨터도 만들고. 그러면 생명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뭘 만들어야 돼요? 생명체를 만들었는데 생명체 하나도 지금 만들 수가 없다. 그러므로 증명이 안 된다. 그러면 될 텐데 증명될 수 없다.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입니까? 생명, 그러므로 생명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텔레비나 책을 보면은 과학자들이 인공생명을 지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공생명을 만들려면 무엇을 증명해내야 됩니까? 무엇을 증명해야 되냐면은 DNA가 형성될 수 뭐요? 창조주 없이 형성될 수 있다를 증명하면 됩니다. 네. DNA가. 왜? DNA가 생명체의 뭐요? 진수니까. 그것만 하나님 없이 창조될 수 있다라고 증명할 수 있으면은 무신론이 승리할 수도 뭐예요?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지구가 처음 생길 때 그때 뭐 온갖 희한한 물질들이 다 섞여 있는 액체를 혹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한국말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primordial이란 말은 원시적이란 말입니다. primordial soup이라고 부릅니다. soup은 혼합체, 혼합액체. primordial soup에 뭐가 와서? 네, 번개가 쳐져.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조금 양보한 겁니다. 뭐가 친다고?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와야만 뭐야? 생명체가 만들어진다는 차원은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세요? 그거를 번개 대신에 하나님을 하면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력이라 그러면 다 풀리잖아요. 그런데 창조주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번개뿌리라 그래요.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의 틀은 어떻게 해요? 예, 바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 단계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우리가 만질 수 없는 에너지의 존재가 필수적이다라는 사실은 무신론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과학자들이 드디어 프리모디얼 숲에서 DNA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할게? 그냥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우리 몸 안에서 DNA를 새로운 DNA를 생성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여러분 세포 분열할 때 세포가 두 개가 되려면 DNA가 두 배로 생산이 돼야 됩니다. 유전자가 복제돼서 똑같은 유전자가 분열된 세포에도 그만큼 똑같은 양의 DNA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만큼 창조 만들어줘야 됩니다. 인간이 DNA를 만들어낼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먹은 영양소를 사용해서 DNA를 형성할 수 있는 소위 DNA 합성 효소라는 것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내놓은 그 유전자를 작동시켜서 하나님이 DNA 합성 효소를 생산해낸 것을 조금 얻어와서 프리모디얼 숲 안에 뭐예요? 집어넣고 치치치치치 했더니 뭐예요? DNA가 나왔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 놓고는 과학자들이 뭐라 그러게? 우리가 만들었다. 여러분 참 답답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뉴 스타트는 절대로 병을 낫게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병을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지 뉴 스타트가 아닙니다. 이거를 분명히 사람들이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뉴 스타트가 병이 낫는 줄 알아요. 병을 낫는 줄 알아요. 뉴 스타트는 병 안 낫습니다. 뉴 스타트가 병 낫는다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습니다. 뉴 스타트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환자들에게 생명의 확실한 개념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 생명체와 생명현상의 다른 점을 인식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존재의 중요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세포 보고 뭐 세포를 파괴하면서 뭐래요? 자, 예를 들어서 황 교수가 난자를 뭐예요? 기증을 받아서 그거를 줄기세포 맺는다고 자꾸 파괴를 해. 그럼 그 생명 파괴라 그럽니다. 우리는 생명을 죽이는, 그거는 생명체를 파괴하는 것이지 생명을 죽이는 것은 뭐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죽여요? 생명을 죽인다는 말은 그것은 진화론에서 성립되는 말이지 창조론에서는 성립되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은 영원한 것이며 안 죽는 것입니다. 왜? 생명은 생명이기 때문에 안 죽어. 아시겠어요? 생명체는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현상은 없어질 수 있지만 생명은 없어지지 뭐예요?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생명으로 해서 움직이는 물품들을 전기 제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제품이요? 생명 제품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안 들어오면 우리는 끝이요. 테레비가 전기 안 들어오면, 이 프로젝터가 전기 안 들어오면 끝이, 아무리 비싸도 끝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에게 매 순간 오고 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지금 이 프로젝터 안에 전기가 한 번 들어오고 맙니까? 매 순간 들어오고 있어요. 매 순간 들어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도 매 순간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피조물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의지되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좀 하나님이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 매 순간 오니까 우리 마음대로 돌아다닌다. 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등을 돌려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내 속에 있는 내 건 줄 안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의 부작용입니까? 선택의 자유의 부작용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의 부작용입니다. 여러분이 허락하신다, 금하신다 계속 여러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항암요법을 금하십니까? 하나님만이 항암요법 없이도 병 낫게 하실 수 뭐요? 있다는 원칙은 그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뭐요? 확실하게 받아들이지를 뭐요?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약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항암 치료도 뭐요?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혼도 허락하셨고, 예.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을 인하여 왕도 어떻게 해요? 허락하셨고, 예. 허락하신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닙니다. 예. 내가 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허락하신 것일지라도 사양할 줄 아는 믿음의 성숙함이 필요하다. 예? 허락하신 것을 사양할 줄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암 치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거 좀 사양해 보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안 된대요. 하나님께서는 항암 치료 금하셨습니다. 이러면은 뉴스타트의 진리도 똥되고 누구도 똥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똥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자는 죄책감만 남아요. 예. 이래서 뉴스타트를 소개한다는 것이 위험한 겁니다. 예. 똥 만들기 딱 좋아요. 예.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 세미나 동안에 이 선택의 자유 금하시는 것과 뭐요? 허락하시는 것에 대한 개념을 깊이 가지세요. 그걸 가지면 여러분이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예. 환자들은 꼭 이렇게 묻습니다. 박사님, 하나님은 항암 치료를 원하시지 않지요? 제 대답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하시지는 뭐요? 않았습니다. 정 원하신다면 허락하실 겁니다. 네. 네. 그렇게 얘기해야 이 사람이 항암 치료를 받을지언정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예요? 끊지 않죠. 네. 네. 하나님과의 관계, 죄인과의 관계를 끊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뭐예요? 죄책감입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죄책감으로 믿음을 굳히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사단의 방법이죠. 내가 약할지라도 이러한 품성을 가진 그리스도께서는 뭐예요?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뭐라고 부르짖는 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부르짖는 한 아멘이죠. 에이, 이게 복음의 진술. 에이. 믿음 없어도 우리를 버리시지 뭐요?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속에서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 없으면서 믿음 있는 뭐요? 채 하다가 망가져 버립니다. 믿습니다. 이러다가 그러다가 어느 한계에 들어간 포기.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 위치해서 우리를 뭐요? 영접하십니다. 허락하시고 영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제가 상담한 많은 분들은 박사님 그렇다면은 제가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허락하신 상태에서 안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주시는 겁니다. 예.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예스가 노가가 아니요. 예.
자, 그래서 생명이 무엇이냐를 구체적으로 환자들이 알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세포 속에 우리 세포 속에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이게 세포막이죠. 세포핵. 이 세포핵 속에 DNA가 들어있습니다. 유전자들이. 여기 미토콘드리아들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엔진입니다. 세포의 엔진입니다. 이 엔진 속으로 휘발유가 들어갑니다. 우리 사람 세포 속에 휘발유는 뭐예요? 당분입니다. 당분. 당분이라는 휘발유가 들어가서 연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여러분 달리는 자동차는 계속 뭐가 들어가요? 휘발유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저혈당증이 되면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왜 휘발유 안 들어가니까? 그 자동차로 치면 뭐 하는 거예요? 앵꼬 하는 거예요. 전기는 있는데 자동차 안 가는 거예요. 그럼 휘발유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휘발유가 생명이냐?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물이 생명이다. 음식이 생명이다. 공기가 생명이다. 이건 사단이 지어낸 거짓말이요. 그것은 물, 공기 이런 것들은 생명체가 생명을 받았을 때 가장 잘 작동되도록 해주는 뭐예요? 환경적 조건에 불과한 겁니다. 물이 생명이 아니요. 물을 못 먹는 데 가서 죽었다. 그럼 물이 생명이구나. 그러면 생명이 뭐 다 생명이게 뭐 밥 못 먹어서 좀 밥이 생명이고 나중에는 뭐 교통사 안전띠 안에서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안전띠가 생명이고 그래서 써놨잖아요 여러분 프랑카드에 안전띠는 우리의 생명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고귀한 말을 창조주에만 속할 수 있는 말을 사단은 전부 퍼뜨렸어요. 그리고 창조주는 없애버린 거예요. 그 물도 생명이요, 공기도 생명이요, 뭐 다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질 수 뭐요? 없도록 사단이 혼란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바벨론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생명 바벨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거짓 생명들로부터 우리는 참 생명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요. 그러니 뉴스타트가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는 도구가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교단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어줘야 될 뭐요? 특수기별인 것입니다. 특수기별. 이것은 너무나 보편적인 기별이어야만 하지만은 왜 이게 특수기별이 돼버렸냐면은. 영혼 불멸설이 보편적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이 영혼 불멸설을 거부하는 교단에만 주실 수가 뭐요? 있으니까 보편적 기별이 특수 기별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이 생명의 존재를 가장 쉽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엇을 이용하냐면 기절 상태를 이용합니다. 기절.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은 생명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기라고 불렀습니다. 기. 기. 기라는 말은 맞습니다. 왜? 성경에서도 생기 그랬으니까. 그런데 사단은 생명이란 말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생기에서 뭐를 없애버린 겁니까? 생자를 없애버리고 기. 근데 원래는 뭡니까? 생기입니다. 생기는 그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입입니다.
말씀이란 말이에요. 참 멋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맨 처음 창조된 아담이라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예. 이것을 영혼 불멸설, 사단이 만든 영혼 불순, 그거 무시하는 거죠. 아니다, 영혼이다. 그래서 죽으면 뭐가 빠지니까 죽어요? 혼이 빠지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은 돌아댕긴다.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체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 생명체에 생기를 주셔서 생명현상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예. 그 생명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생명체를 living being이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생혼이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돌아댕기는 혼 말고 사람 그 자체, 이 속에 생명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상태의 인간을 생혼이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living soul이라 그런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 이게 너무나 분명한 성경을 세상적 영혼 불멸설을 데리고 와가지고 혼합시키는 겁니다. 짬뽕을 시켜가지고 생명의 중요성을 모르도록. 제가 얼마 전에 천진의과대학에 가서 그 천진의과대학에서 제가 펼친 이 생명 이론에 대해서 중국인 우리 교인 의사입니다. 의사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천진의과대학에서 이름으로 저를 초청해서 이 강의를 다 해서 녹화를 했습니다. 아시죠? 물론 이제 생명이라는 말만 썼지 하자는 못 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생명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로컬 텔레비전 스테이션에도 지금 이제 섭외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퍼뜨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자연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뭐요? 없다. 왜? 생명의 본질을 설명하면은 하나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기가 뭐냐? 기. 중국 사람들 기라 그러면 다 알죠. 그래서 그것이 원래는 생명을 주는 생기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그래서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 중국 본토에 가서 그게 편리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기절이라는 말이 중국 사람들이 기절이라는 말 뜻과 우리가 기절이라고 하는 말 뜻이 달라요. 예. 우리는 잠시 뭐요? 아무렇지는 것이 기절이야. 근데 원래 중국 말에서는 기절하면 뭐요? 끝. Over, it's all over. 예. 완전히 뭐요?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이 기절이요. 제가 이제 이런 까무러치는 식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예. 했더니 그 교수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대. 그래서 강의 중단하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기절하면 또 살아난단 말이냐 이래요. 그렇다. 그랬더니 중국에서는 그런 기절 없대. 중국에서 기절하면 뭐예요? 끝. 죽었다. 그러니 얼마나 편리해요. 더 확실해진 거지. 그렇죠? 이야, 역시 중국의 한자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절은 일본식 기절이요. 일본 사람한테 배운 기절이야, 우리. 중국 사람한테 한자를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를 일본 사람들이 배워가가지고 일본식으로 변화시킨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까무러치는 게 기절이에요, 우리한테. 그런데 본토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끝이야, 끝. 죽음, 사망이야. 네. 와. 그러니 이 중국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한다는 것이 뭐예요? 굉장히 확실한 거예요. 기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 기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는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기가 팍 끊어지면 죽지만은 기가 팍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잠시 동안 까무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우리가 잠시 동안 까무러칠 때는 기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절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기가 막혀. 그래서 기가 너무너무너무 막힐 때도 있고 너무 막힐 때도 있고 좀 막힐 때도 있고 기가 막히는 정도에 따라서 생명현상이 줄어지는, 그렇죠? 그 강도가 더 심해지죠. 기가 꽉, 기가 너무너무너무 막히면 거의 죽어요. 기가 어느 정도 막히면 뭐요? 뭐라 그래요? 저 사람 기가 푹 죽었다 그래. 그러니까 배터리가 얼마나 살아있냐에 따라서 뭐요? 생명현상이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전압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전압 충만이야. 그럴 때 이 전기 제품은 왕성하게 활발하게 작동을 하게 돼 있듯이 생명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이야. 그렇죠? 예. 야.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면 기가 막힐 때는 언제 막히느냐? 속았을 때. 사기당했을 때 기가 꽉 막히죠. 내가 암 진단을 뭐요? 받았을 때 기가 꽉 막히는 거죠. 그래서 까무러치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로 꽉 막혀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까무러친 김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기라는 것은 어떤 뭐요? 메시지에 의하여 막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진실된 메시지가 아니고 뭐요? 거짓이 들어올 때는 막힙니다. 거짓이 막는 것이 바로 뭐예요? 진실이죠. 그러므로 생명의 본질은 진리다 이 말입니다. 예. 예. 진리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악할 때 다섯 살 먹은 귀여운 손녀를 나쁜 놈들이 납치하다가 가가지고 생매장 해버렸다. 악해요, 안 악해요? 까무러칠까요, 안 칠까요? 기가 꽉 막히니까. 예. 악이 무엇을 막을까요? 선을 막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의 생기의 본질은 진, 선, 그 다음 뭐예요? 미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울 때 우리가 와 힘들잖아요. 더러워 뭐요? 더러워 뭐요? 죽겠네 아닙니까? 너무나 우리에게 보편적인 겁니다. 특수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그러니까 진선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가 믿을 때, 의심할 때는 생명 없습니다. 진짜 그렇게 될까? 아, 나 그 사람 믿을 수 없는데. 그럼 기가 푹 죽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절망. 절망하면 기가 푹 죽죠. 뭐 대신에? 희망 대신에. 그리고 사랑이 기를 왕성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기의 본질을, 생기의 본질은 진, 선, 미, 믿음, 뭐요? 소망, 사랑, 여기까지는 중국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됐죠 뭐. 하나님이라는 명칭만 나오지 뭐요? 않았지. 이 우주에 진, 선, 미가 있고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가 가질 때 생명을 받을 수 있다. 와, 그럼 뭐 대충 어떻게 해요? 머리 돌아가는 사람은 누구 얘기하는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도요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법에만 안 걸리면 돼. 하나님 얘기를 이렇게 확실히 해도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에 가서는 생명 얘기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네. 생명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기가 뭔지를 알아. 기가 끊어지면 뭐요?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 이 생명이 진선미다 그럴 때 이렇게 맞다 말이야. 네. 그때 무엇이 가장 아름다우냐? 무엇이 가장 진리냐? 무엇이 가장 선하냐? 그거를 알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예.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음식에도 진선미가 아닌 음식이 있다. 예. 그 뱀을 잡아먹는다던 게 이게 뭐 그렇게 아름다우냐? 채소, 그렇죠. 과일. 아, 이게 진선미 투성이 아니냐. 이렇게 될 때, 그래서 이제 현미를 설명을 해주면, 진선미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하자. 이 말입니다. 영양학적으로 이게 좋고 저게 좋고는, 그거는 코에 걸면 뭐요? 그리고 고기가 영양학적으로 좋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요새 미국에 가면 뭐예요? 고단백 식사가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채식을 하다가 고단백 식사 곧 한국에 들어옵니다. 네. 미국에서 유행하는 거 한 3년 후면 한국에 들어옵니다. 네.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리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창조주를 모르면 생명을 모르면은 무엇이라는 그 음식에 초점을 맞추니까 자꾸 변하죠. 누가 치유하느냐. 네. 그래서 진, 선, 미, 믿음, 소망, 뭐예요? 사랑이 그야말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는 뭐 하는 거냐? 생명이 생명체에 왔을 때, 주어졌을 때, 그 생명체가 생명을 받아서 가장 확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뭐요? 환경과 조건을 갖추어 주는 것이 뉴스타트입니다. 예, 네. 뉴스타트가 병을 낫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뉴스타트를 해 보면은 아.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서 병을 낫게 하시는구나를 시인하게 되어 뭐요? 있다 이거야. 그런데 보세요. 뉴스타트 했더니 병 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믿으세요. 얼마나 헬라적입니까, 여러분. 다 바로 한 것 같은데 틀리게 한 거예요. 결국 병은 뉴스타트가 낫게 했다. 채식이 낫게 했다. 운동이 낫게 했다, 물이 낫게 했다 할 때 생명이 재창조하심으로 인하여 치유된 것은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과 무엇이 분리되겠습니까, 여러분? 과학과 신앙이 분리되는 겁니다. 치료는 몸의 치료는 현미에 있는 건강한 영양소 채소에 있는 이런 거 가지고 했으니 하나님을 믿으세요. 의학과 종교의 분열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의사와 제사장의 직분이 하나이 된 것이 어떻게 해요? 자연이 둘로 쪼개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거. 사단의 승리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남은 교회
지도자들도 어떻게 해요? 그 차원에 아직 있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는 빨리 어떻게 해요? 이 히브리족 하나님의 하늘의 건강기별을 회복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 하나님의 건강, 하늘의 건강기별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다시 이해하는 데서 시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러한 과학과 종교의 이원화가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 의사 선생님들도 의학은 의학이고 뭐요? 신앙은 신앙이요. 안식일교 목사님들도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와서 의논하고 몸에 문제가 있으면 뭐요? 저 위생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가고 이러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겁니다. 와이프 부인의 비전은 위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이 헬라적으로 분열된 의사 직분과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묶는 그것을 엘렌 화이트는 보았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를 뭐요? 못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학교에서 이거를 처음부터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의 신학교에서 이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야만 그 신학교를 여기서 훈련받는 목회자들이 그걸 보고 나와서 그런 개념으로 일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불행히도 이때까지 이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36대학 보건대학에서 이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과가 무슨 과냐 하면은 보건학과에서 처음에 이제 제가 의뢰를 받기로는 어떻게 받았냐면은 박사님 천연 치료 원리를 강의해 주십시오. 천연 치료 원리. 그러니까 뭐 가르치는 거요? 약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치료는 딴 사람이 하라고 그러고요. 치료 원리는 딴 사람이 가르치라 그러고 혹시 치유 원리 없습니까? 그래서 천연 치료 원리는 다른 사람이 가르치게 됐고 치유 원리라는 과목을 새로 뭐예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저는 천연 치유 원리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천연 치유 특론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건 원리라고 부르기는 좀 뭐예요? 너무 특수해서. 여러분, 이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에 치유 원리의 교과서를 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완성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필요하시다면 연락하시면 제가 이메일로 몽땅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금 제가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했는데 조목조목 교과서 형식으로 논리정연하게 딱 정리해놨습니다. 생명이 뭐냐, 과학자들은 생명을 어떻게 보느냐 다 제가 리서치를 해서 해놨으니까 여러분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사무실에 연락하시면 저희가 그걸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혹은 CD로 구워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 우리의 이 생명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생명과 생명체와 생명 뭐예요? 현상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일반인들이나 대학원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 이렇게 하니까 잘 들어먹습니다. 자, 텔레비전 세트가 두 개가 있다. A, B가 있다. 이상구 박사가 A 세트한테 물어봤다. 야, 너는 생명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에게는 생명이 뭐냐?
그랬더니 이 텔레비전이 뭐라 그러냐 하면 박사님 나를 보세요. 지금 소리 나요 안 나요? 소리 난다. 그림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림 나오네. 이게 바로 생명이요. 틀렸죠, 그렇죠? 그게 뭔데? 생명 현상을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생명을 죽이진 말란 말을 많이 하죠. 예. 꿈틀거리고 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저 생명체를 파괴하지 말라 그래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 텔레비전은 뭘 모르는 거요? 자기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명 현상을 생명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야 세트 B한테 너는 생명이 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박사님 저도 지금 그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때 보면 찔끔하는데 뭔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가 들어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찔끔하고 그것만 들어오면은 내가 뜨끈뜨끈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뭐예요? 화면에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들어온 게 그게 생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거는 전기야. 너에게는 전기라는 생명이 필요해. 그런데 나한테는 뭐가 생명인지 알겠냐? 박사님한테도 전기가 생명입니까? 아니야. 나에게 전기 가지고는 나를 못 살려. 나에게는 전기가 아닌 생기가 생명이야. 멋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 너는 전기 제품이고 나는 뭐요? 생명 제품이야. 와, 그렇게 되면 이제 생명이 확립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텔레비가 묻잖아요. 박사님, 전기는 어디서 옵니까? 그럼 뭐요? 저 울진에 가면은 발전소가 있어. 울진에서 온단다. 예. 그럼 박사님 생기는 어디서 옵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의 입김으로 입으로부터 생명이 온다. 자, 그럼 이때 박수 한번 칩시다. 아, 멋있다. 네. 생명. 네. 그런데 그 생명 진선미 중에 최고로 중요한 최고 차원의 진선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품성이죠. 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진 중에 최고의 진이요. 진 중에 진이요. 선 중에 선이요. 미 중에 미죠. 에? 그러니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믿음, 소망, 뭐요?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생명력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이 생명을 소개해서 생명이 당신의 병을 낫게 하고 생명이 당신의 망가진 유전자를 재창조하기 때문에 치유됩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건강지별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미하고 생명하고는 상관이 뭐요? 치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생명의 작용, 생명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어떻게 해요? 최적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해드려야 될 부분이에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로 병 낫는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상구 박사 뉴스타트 센터에서 가르치는 것은 뉴스타트로 병 낫는 게 아닙니다. 뉴스타트를 하시면 생명이 재창조해 드릴 수 뭐요? 있습니다가 바로
뉴스타트의 가르침의 골자인 것입니다. 예. 예. 여러분 이거를 다시 확실하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콩이 하나 있습니다. 콩. 콩. 콩 딱 보면 콩 그 위에 조그만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씨눈입니다. 그 씨눈, 씨눈은 문학적인 표현이고 좀 무식한 표현이고 뭐 콩이 뭐 눈이 있습니까? 뭐. 그 씨눈이 뭐예요? 생명. 생명체액을 해야죠. 예. 예. 보세요. 얼마나 아직도 인식이 안 돼 있어요. 예. 생명이 아니라 그 씨눈을 통하여 씨눈에서 생명을 뭐요? 받는 곳입니다. 거기가. 그거 없으면 생명 와도 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응 절대 못합니다. 콩이 무엇에 반응하는 곳? 생명이 콩의 생명이 반응할 수 있는 곳이 씨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DNA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세포입니다. 콩세포 한 개. 조건, 환경과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세포 속에 들어있는 창조주의 프로그램이 실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그 세포 안에 무슨 프로그램 들어있어요? 그 프로그램, 뭐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한 프로그램? 생육 번성을 위한 프로그램. 콩이 콩나무가 돼가지고 뭐요? 콩 한 개가 콩 수천 개가 되는 프로그램. 그게 생육 번성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주사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예. 복이 왔을 때 그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자. 그러면 그 콩에게 완벽한 환경 조건을 갖춰줬을 때 창조주께서 입력해두신 생육 번성 프로그램이 뭐예요? 순서대로 작동합니다. 순서대로. 첫째, 뿌리. 뿌리 프로그램. 뿌리 만드는 유전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떡잎 프로그램. 그 다음에 줄기 프로그램. 그 다음에 가지 프로그램, 그 다음에 잎사귀 프로그램, 그 다음에 꽃 프로그램, 그 다음에 열매 맺는 프로그램. 딱 일곱 단계 딱 있어요. 이 단계가 그 속에 입력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누가 만든 프로그램이요? 네, 생육 번성시키려고 하는 창조주, 콩을 창조하신 분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DNA라는 글자로 입력이 되어 있어요. 글자로. 글자로. 자, 콩을 책상 위에 놔놓으면 생명이 아무리 와도 뭐요? 그 프로그램은 시행되지 않습니다. 시행돼봐야 소용없어요. 콩을 땅을 살짝 파고 어떻게 해요? 묻습니다. 묻고 묻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겨울에 묻으면 안 돼요. 언제 묻어야 돼요? 네, 따뜻할 때. 온도가 있어야 됩니다. 적당한 온도, 적당한 뭐요? 수분, 적당한 햇볕, 적당한 공기. 네? 그럴 때 드디어 하나님이 딱 보시고 뭐요? 아, 저 콩에서 내 프로그램을 뭐요? 실시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리모컨으로 어떻게 해요? 치치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대로 뿌리가 내려가고 짠짜잔해서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완수하시는 거예요. 생육 번성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요. 왜 땅에 왜 콩이 어떻게 지가 땅에 묻힌 줄 아냐? 그런데 콩이 아는 게 아니라 누가 아는 거요?
하나님이 아는 거라. 공이 땅에 있는지 책상 위에 있는지. 그 저는 이상하다. 책상 위에 있을 때도 뿌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땅에 묻어놓고 물 주고 따뜻할 때 햇빛 있을 때만 그렇게 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공지가 어떻게 알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깡통에다가 구멍을 못으로 구멍을 뚫고 거기다 콩을 한 20개쯤 넣어서 캄캄한 방에 가서 물만 자꾸 부어주면 어떻게 돼요? 생육번성 프로그램이 시행되지가 뭐요? 않습니다. 그러니까 콩이 고민인가요? 아이고 햇빛이 좀 있어야지. 어디 땅도 없고 뭐 다른 영양소가 안 들어오나. 그런데 부족한 환경이요. 그렇죠. 완벽하지 못한 환경 조건입니다. 그러면 콩의 생육번성은 이루어지지 않고 뭐예요? 그런 대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콩나물입니다. 여러분 요새 콩나물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유전자를 입력해 뒀는데 뭐요?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어제부터 황반변성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리서치를 좀 하고 있어요. 망막에 생기는 황반변성. 우리 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망막색소, 그것도 지금 제가 좀 연구 중에 있고. 최 집사님이 그런데 의사가 이 병만은 절대로 안 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것도 헬라적입니다. 제가 갑자기 우리 최 집사님 오시는 바람에 이 그리고 눈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어저께 좀 인터넷으로 해보니까 요새 최근에 최 집사님이 앓고 계시는 망막 세포 변성증은 아직도 귀한데 참 드문데 황반 변성이라는 질병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게 옛날에는 노인들에게만 오는 노화 현상의 일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10대, 20대도 많아졌어. 그래서 이것은 현재로서는 안 낫는다라고 돼 있거든요. 왜 뉴스타트로서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수 있느냐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올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낫는 거예요. 왜 의사들이 안 낫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큽니다, 여러분. 사람 의사가 못 낫게 하는 거지만은 뭐예요?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려드리는 기회가 온 겁니다, 지금. 제가 최선을 다해 지금 리서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은 뉴스타트와는 뭐요? 무관합니다. 뉴스타트는 생명과 무관하고 생명이 생명체 생명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뉴스타트의 길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길입니다. 이 기별을 가진 자만이 새 천사의 기별을 부르짖을 수 뭐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 이 기별을 가지고 있어야만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뭐요? 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영혼 불멸설을 믿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영혼 불멸설은 생명을 거부하는 것인데 이 생명 개념을 정립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혼이냐? 하나님이냐? 그 혼은 누구요? 나요. 그 혼이 나를 형성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은 우리가 죽어도 혼의 개체대로 돼요. 존재한다고 믿음으로 나요.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는 그러니까 울진을 거부하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울진을 거부하고
배터리로만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명을 확실하게 정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여러분 끝나시는데 내일 졸업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제가 한 시간 정도 강의를 하겠습니다. 너무 강의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오늘도 제가 조금 쉬었다가 점심시간까지 어떻게 해요? 이 생명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무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스케줄대로만 하는 게 너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번에 너무 노는 데 치중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공부하는 데 너무 치중을 해가지고 오후 4시 반에도 강의를 했거든요. 오전에 다 하고 그러니까 노는 시간은 점심 먹고 4시 반까지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래도 너무 심하다 그래서 4시 반 강의는 없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기로 하고 자 우리 여기서 끝나고 한 15분 쉬고 12시 점심시간까지 강의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